극단적 친일 행위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대일 불협 외교 극단적 친일 행위 극단적 친일 국방의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우기기를 개항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군만대를 복수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하명, 청구에 따른 것은 아닌지 왕 수석이 직접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산하기관에 하명 감사를 한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동영 원내대변인입니다. 문자 하나가 절차도 관수화됩니다. 3차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2차까지 접종했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엔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안에 PCR 음성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입국 제한이 풀린 데다 엔화 약세까지 맞물리면서 일본행 항공편과 숙소 예약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계좌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항공의 11월과 12월 일본행 국기선 예약은 지난달에 비해 3배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수비 확대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연구기관은 이번 인구 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에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BS 뉴스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에 사용되는 모더나사의 누가 백신은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에 대해서 기존 백신보다 예방 효과는 69% 더 높고 이상 반응 발생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네,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얼마나 추운 겁니까? 네, 화요일인 오늘 아침 북서쪽에서부터 영하 30도 선에 매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대관령이 영상 1.7도를 가리키고 있고 태백 3.1도, 파주 4도, 서울도 7.5도로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그밖에 일부 강원 내륙 산지에서는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얼음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청주 18도, 광주 18도. 작용이 활발합니다. 소는 물이 정체되어 퇴적물이 쌓이는 구간입니다. 여울과 소 사이에 물이 완만하게 흐르는 구간을 흐름이라고 합니다. 물이 많으면 여울은 작은 폭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흐름에서는 바다그 돌이